사조동화원에 예쁜 궁디님이 5월 16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사조동화원 9시 56분에 11시 25분에 사조동화원 상한가. 그러더니 오늘 사조동화원 9시 38분에 예? 언제요? 수요일 기준에. 오늘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사조동화원 VI 우와. 그러더니 2시 2분에 사조동화원 두 번째 VI 우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송선자 선생님 사조동화원 8.97% 수익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얼마요? 한 2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자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변동성 종목은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조동화원 15% 우와 진입했는데 23% 올라갔나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26% 갔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우와 어우 사조동화원 상갑니다. 추천주 아니 추천주 아니지. 불기둥 마스터가 삼고초래에서 오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개장 초부터 탁 잡아냈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교육받은 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아우 HLB 정리하고 사조동화원으로 옮겼는데 HLB 이때가 한 15% 찍고 내려왔을 때니까 그냥 우리 아롱이 선생님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사조동화원입니다. 사조동화원입니다. 어? 불기둥 마스터가 삼고초래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9시 12분에 벌써 탁 올려주는데 9시 12분에 4% 등락 범위에 거래대금이 150억이에요. 우리가 1,500억 수준이 터지면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300개 종목에서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1,100억 터졌는데 20이 전에 눌렸어요. 그 정도만 터져도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500억의 기준에 9시 10분까지 10%, 9시 반까지 20%, 10시까지 얼마? 30%가 실리고 양봉이면 된다. 그럼 저가가 2,100원이었고 2,120원이었고 양봉이죠. 지금 고가가 얼마입니까? 2,245원. 이야, 양봉으로 촥 뻗어 올라와 있네요. 그럼 편입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거기에 홍수대 선생님, 대표님, 사조 좀 봐주세요. 사조. 그럼 사조 그러면 그냥 사조라는 종목이 많을 수 있잖아. 근데 사조 동화원, 왜? 오늘 개장 전에 삼고초로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그냥 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2,100원, 2,200원이었잖아요. 개장 초에.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고점 넘기면 됩니다. 그랬는데 윤정도 뭐라 그래요? 2,600원 이탈시 절반 이상 차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지금 파세요. 이건 문자 매매 사인이. 그러면 안 돼.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금융당국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직 계산이 다 올려드리고 지금 2,640원인데 매매 사인의 기준이 아니라 박스를 쳐드리죠. 응?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신 그대로 고가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십시오. 그 교육을 분명히 잡아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 이게 교육이지 이게 어떻게 매매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응? 교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1조 미만의 중소형주에서 고점 대비 2, 3%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했죠. 그대로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 매직 계산기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무료로 보든 안 보든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드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객관적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의 객관적인 남들이 얘기하는 뭐 꼬리 3분의 1 지점 고점 대비 얼마 이런 기준을 정형화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최고점에서 빠져나오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2,600원에 차익 실현 하셨다. 거기다가 지금 사조동화원의 캔들이 무슨 캔들이요? 상승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에서 16일 날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조동화원이 상승장악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을 윤정두가 아까처럼 탁 말씀드린 프로필하면 촥 나가죠. 그거 자막 없으면 이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촥 나가는 자막 읽어보시면 윤정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 또 차익 실현 기준 그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결론적으로는요. 상승 장악형이다.
이 흐름에 거래가 터진 이 흐름의 상승 장악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점으로 해서 밀려 내려올지 아니면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될지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추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아니면 밀려 내려가서 흐름을 깨고 내려갈 거냐 절반의 흐름을 이탈시킬 거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의 수익 범위 잡아가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 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IT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종이 뭐 문제가 있어서 조종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싱뉴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종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응?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종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응? 그럼 팍싱뉴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도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 다음에 서경 주말 종목상담 프로. 그 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도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도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 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도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